놀이하는 곳에 많죠. 놀이교신들이 하지만 금동아 놀이교신이 으뜸이지 않습니까? 금동아의 놀이하는 곳은요, CNB 방송을 통해서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8시 매일 방송이 됩니다. 놀이하시면서 건강히 하시고 또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. CNB 파이팅! 자, 오늘의 메인송입니다. 44쪽, 교재 44쪽, 한 잔의 눈물, 진미령 씨의 신곡이에요. 한 잔의 눈물. 오늘 밤 내 가슴 적시는 희미한 추억이요. 행복이었나 고통이었나 한 번쯤은 사랑이었나, 누구나 한 번쯤은 간직해보고 싶은 애태움 속의 기다림이었나, 나 혼자만의 외로움은 생각지도 않았어요. 아, 뺨을 스치며 잔을 채우는 눈물이요. 아주 노래가 슬로우라기인데 좀 느리면서, 우리가 너무 빠른 노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제에, 그지요? 오늘은 조금 느린 노래를 택했습니다. 제가 한번 해봐드리지요. 내 가슴 적시는 희미한 추억이여. 행복이었나 고통이었나 한 번쯤 사랑이었나, 누구나 한 번쯤은 간직해보고 싶은 애태움 속의 기다림이었나, 나 혼자 말아 외로움을 생각지도 않았어요. 아, 뺨을 스치며 잔을 채우는 눈물이야. 이런 노래입니다. 오늘 시작이 제가 너무 발성이 안 돼서 조금은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. 자, 우리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을 풀자고요. 사실은 우리가 노래를 하기 전에 발성 연습만 한 시간을 해야 돼요. 그럼 한 시간 반 동안 하는데 한 시간 못 풀거나 뭘 해. 그러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첫 곡 내지 두 곡 세 곡까지는 좀 목이 풀리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안 나요. 그치요? 네, 방송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해를 바랍니다. 오늘 밤 내 가슴 시작 하나. 오늘 밤 내 가슴, 여기에 보니까 오 느리 한 박자예요. 그리고 이 노래 3년 음부가 무지 많아. 강조해야 돼요. 오늘 밤 내 가슴 눌러 시작 하나. 오늘 밤 내 가슴, 그 다음에 내 가슴 적시는 시작, 내 가슴 적시는 희미한 시작, 희미한 추억이여 시작. 추억이요 시작. 추억이요. 여러분들 이렇게 하신다니까. 추억이요 여, 이게 아니고 추억이요 여, 이걸 강조해서 눌렀다 떼시는 거야. 시작. 추억이요. 처음부터 갈까요? 시작하라. 오늘 밤 내 가슴, 내 가슴 적시는 희미한 추억이여. 너무 잘하셨어. 행복이었나 시작. 행복이었나 고통이었나 시작. 고통이었나 한 번쯤은 사랑이었나 시작. 한 번쯤은 사랑이었나, 사랑이었나 시작, 사랑이었나. 뚝 떨어져야 돼. 시작. 사랑이었나. 나를 쳐다보셔.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었나 시작, 사랑이었나. 아랫소리를 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사랑이, 이러면 이상한 소리 나겠지요. 아랫소리는 턱을 당겨서 고개를 숙이는 게 유령이랍니다. 사랑이었나 시작, 사랑이었나. 여기까지 갈게요. 작은 반주 갑니다.
내 가슴 hey. 내 가슴 적시는 희미한 추억이여 셋넷 행복이었나 hey. 고통이었나 한 번쯤은 사랑이었나 하신 겁니다. 그 다음에 뭐예요? 누구나 한 번쯤은 시작. 누구나 한 번쯤은 그냥 소리가 밀리면 안 돼. 누구 그러니까 밀린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평범하게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막 밀려가 앞으로 막 누구나 한 번쯤은 눌렀다 떼는 거예요. 시작. 누구나 한 번쯤은 간직해 보고 싶은 시작. 간직해보고 싶은 애태움 속에 기다림이었나 시작 애태움 속에 기다림이었나 여러분끼리 시작 애태움 속에 기다림이었나 오늘은 날씨가 추워 그런지 노래가 잘 안 된다 절 쳐다보세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니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붙여가는 거예요 애태움 속에 기다림이었나 어디를 쳐다보라고 선생님? 어디를? 누가 주둥이라 그래 선생님 보고 제 입을 쳐다보셔 시작 애태움 속에 기다림이었나 기다림이었나 시작 기다림이었나 나 애태움 시작 애태움 속에 기다림이었나 여기까지 갑니다 둘, 셋, 넷 오늘 밤 내 가슴 나, 내 가슴 적시는 희미한 추억이여 행복이었나 고통이었나 한 번쯤은 사랑이었나 셋, 넷 누구나 한 번쯤은 하이, 간직해보고 싶은 하이, 애태움 속에 기다림이었나 여기까지 갔지요? 나 혼자 말아 외로움을 시작 나 혼자만의 외로움은 대시할 땐 대시하셔야 돼 박자는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치요? 박자는 딱 정해진 박자대로 움직입니다 나 혼자만의 외로움을 시작 나 혼자만의 외로움을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았어요 시작 생각지도 않았어요 않았어요 올라갔으면 좋겠지 생각지도 않았어요 시작 생각지도 않았어요 잘하신 거예요 시작 엄청 잘한다 그 대목은 가사가 없으니 그런가요? 여기까지 갑니다 둘, 셋, 넷 오늘 밤 내 가슴 내 가슴 적시는 희미한 추억이여 셋, 넷 행복이었나 고통이었나 한 번쯤은 사랑이었나 셋, 넷 누구나 한 번쯤은 하이 간직해보고 싶은 하이 애태움 속에 기다림이었나 나 혼자 말아 외로움을 셋, 생각지 뺨을 스치며 시작
뺨을 스치며 뺨을 스치며 시작 잔을 채우는 눈물이야 잔을 채우는 눈물 너무 높아서 삑살이 날 것 같아 잔을 채우는 눈물이야 시작 잔을 채우는 눈물이야 오늘은 이게 시간이 항상 타이트해 초대 가수도 나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자세한 부분까지는 오늘 다 공부를 못하는 거 아시지요? 다음 시간에 계속 복습을 하니까 근데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 근데 공짜로 배우는 사람이 있네 공짜로 우리 저 카메라 감독 강 감독이 뒤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어 요거 편집 노 편집하지 마시오 얼마나 좋아 그지요? 방송 와서 노래까지 배우고 아, 근데 그걸 몰랐다 어쩐지 강 감독이 레퍼토리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부르는 거 보니까 전부 노래교실에서 부른 노래들을 불러 내 네, 와서 배우나 봐 좋은 거죠 뭐 자 처음부터 갑니다 내 가슴 적시는 희미한 추억이었네 넷 행복이었나 고통이었나 한 번 품은 사랑이었나 셋, 넷 누구나 한 번쯤은 아이, 간직해보고 싶은 아이, 애태움 속에 기다림이었나 나 혼자 바라봐라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뺨을 스치며 잠을 채우 누구나 한 번쯤은 넷 누구나 한 번쯤은 아이, 간직해보고 싶은 애태움 속에 기다림이었나 아이, 나 혼자 말아봐라는 셋 생각지도 않았어요 셋 넷 아 잔을 채우는 눈물이야 한 번 더 아 뺨을 스치며 잔을 채우는 눈물이야 첫 시간이라서 조금은 그지요?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. 두고두고 복습하시면서 완벽하게 내 노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. 한 분을 모실게요. 나오셔서 실습하실 분을 한번 모십니다. 박수가 엄청 크게 나오고 함성이 엄청 크면 한 분이 나오세요. 박수! 네, 그만큼 쓰셔. 마이크 잡으시고. 어떡하지? 너 떨고 있니? 본인 소개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신길동에서 오는 이종현입니다 이종현 이종현 어머니 놀이교실 나오신 지는 오래 안 되신 것 같아 얼마나 되셨어요 놀이교실 오신 지가? 아 얼마 안 됐는데요 네 근데 여기 나오셨어? 네 근데
본인이 원해서 나오셨어요? 금동강 나오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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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나오셨어요? 아, 제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어요. 이종현 어머니가 방송을 아는 분이야. 자, 이 노래 한번 해보세요. 이제 잘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도와주시자고. 자, 박수. 그랬지. 아주 리듬도 잘 타시고 멜로디도 정확하셨어요. 어떻게 노래 공부를 좀 하셨어요?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. 아니 점점 이 엄마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게 많아. 시간 관계상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듣겠습니다. 수고하신 분께 박수. 네, 고맙습니다. 네.